588번이에요. 3로그 2x 마이너스 로그 8x는 32 로그 4x 곱하기 로그 16x의 서로 다른 부분을 알파베타라 할 때 요 값은 몇입니까? 일단 밑을 조금 통일을 시킵시다. 얘는 2의 몇 제곱인 거야? 3 제곱이죠. 그럼 3분의 1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럼 얘네 두 개는 동량이니까 계산이 가능하죠?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뭔 거야? 3분의 2 로그 2의 x가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럼 2 로그 2의 x가 남은 건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도 2로 다 통일시킬게요. 얘 2의 몇 제곱이야? 제곱이니까 앞에 2를 나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죠. 그럼 여기다 4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눠주면 몇이 되는 거예요? 이게 8이니까. 그렇지. 4 곱하기 로그 2x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완전 제곱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2고 여기 4 있으니까 약분 가능하죠. 그럼 1로 넘겨올게요. 2 곱하기 로그 2의 x의 완전 제곱이랑 로그 2의 x 이게 몇이다? 이게 무슨 한숨이 갑자기? 네? 그 다음 2 로그 아따 2x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로그 2x는 몇이거나? 0이거나 로그 2x가 몇이다? 뭐라노? 2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x가 몇이거나 여기서? 1 아니면은 x가 몇인 거야? 이게 2분의 1제곱? 어 미안 맞아 루트 몇인 거예요? 이게 2분의 1제곱 몇이야? 그치 루트 2다 그죠? 그럼 로그 3에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을 구해달라. 로그 3에 1 제곱하면 1이죠? 얘 제곱하면 몇이에요? 2잖아 로그 3에 4 몇이지? 그치 589번 지금 이것도 못 풀고 앉아있는데 제가 공부 좀 해라. 자 조건 가 하나를 만족시키는 방정식에를 알파베타 감마라고 할 때 이거 합이 몇입니까? 일단 요 나와있는 상태 그 자체에서 진수 조건을 먼저 거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뭐라노? 그 x가 뭐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거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인데 어차피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 그죠? 그 다음 얘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니까 진수 조건 다 통합시키면은 그냥 1보다만 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됐죠? 자 그럼 얘네 두 개 비교하고 싶으면 밑을 통일시키는 게 좋으니까 얘 제곱하면은 9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진수에도 제곱하면은 로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밑이 똑같은 애니까 비교해주면은 x 마이너스 1 제곱이랑 x 플러스 1 똑같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로그고 로그고니까 진수끼리만 똑같으면 되죠. 자 그럼 얘 풀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 플러스 1 될 거고 x 제곱 마이너스 3x 되면서 x가 몇 아니면 몇인 거야? 그치 이거 아니면 이건 거고 근데 진수 조건 때문에 어차피 0은 답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로그 x의 제곱 로그 x의 3제곱 이거 3 앞으로 내릴게요. 그럼 여기 있는 그대로 그냥 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로그 x가 몇이거나 그치 이거나 아니면 로그 x가 몇인 거야? 그치 로그 x가 1이다. 그럼 x가 10의 제곱 몇인 거죠? 100 아니면 x가 몇인 거야? 10. 1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개 다 1보다 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이거가 알파벳과 감마가 되고 다 더하면 답 되겠다. 그죠? 자, 612번. 자, 연립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몇입니까? 문제 나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진수 조건을 다 거셔야 돼요. 진수가 위에 거는 x도 있고 또 크게 진수는 또 누구도 있는 거야? 로그 2의 x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밑에 거는 x가 0보다 커야 되고 x 마이너스 4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거는 x가 뭐보다 크면 되는 거야? 2의 0제곱 1보다 크면 되는 건 거죠. 우리 등식에서 x는 2의 0제곱 쓰듯이 부등식에서도 그냥 똑같이 쓰는데 이게 증가함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냥 될 거라고 했어요. 자, 얘는 x가 뭐보다 크다야? 4보다 크다죠. 그럼 진수 조건 전부 다 연립시키면은 x가 뭐보다 크기만 하면 돼? 4보다만 크면 다 만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서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자, 로그 2분의 1에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일단 크게 로그 2의 x를 먼저 구해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 몇이지?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몇이죠? 4지 4. 자, 얘는 증가해서 감소였어?
함수니까 부등호방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X가 2의 4제곱 몇이죠? 16. 16이죠. 얘는 증가야, 감소야? 증가니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범위는 얘인 거고, 자, 두 번째 범위. 저거 두 개는 그냥 곱해주면 되죠. 로그 2분의 1에 X, X-4가 -5보다 작다. 그러면은 X, X-4가 2분의 1에 -5제곱 몇이에요? 2분의 1에 -5제곱. 이게 뭐야? 빨리 안 나오는 거야? 32. 그래. 자, 32고, 그럼 얘는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감소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2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48, 30이죠? 그럼 X가 뭐보다 작거나? 그렇지, X가 뭐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모든 거를 연립시켜주면은 8보다 크고, X가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 그럼 개수는 등호가 한 군데만 포함됐을 때는 그냥 빼면은 바로 개수가 나옵니다. 그럼 16 빼기 8 몇 개예요? 8개 이렇게 되겠다. 자, 614번. 자, 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양의 정수 X의 값의 합은? 선생님. 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괜찮나요? 자, 그러면 14번 패스할게요. 25번입니다. 25번. 자, 25번 해볼게요. 25번. 자, 로그 3x의 제곱, 로그 9x 더하기 k가 항상품이 파동하는 실수 k 최소값은? 자, 그럼 9를 좀 3으로 맞춥시다. 여기 3 쓰면은 여기 앞에 뭐라 써야 돼요? 2분의 그러면은 로그 3x를 치환할게요. 1kg 치환할 거고, 예, 양수일 때 t는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합니다. 지수꼴이랑 다르게 로그를 치환했을 때 로그 값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고요. 치환됐을 때 이게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다. 2분의 1 t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t에 대한 2차 함수 y 관계인 건데 t가 모든 실수니까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 접해도 되는 건 거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 되는 거야?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항상 그냥 제곱해주면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풀 수 있겠다. 그죠? 다시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630번이에요. 630번. 이거 활용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올 테니까 제발 이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몇 번을 풀어줬는데 지금 아직도 안 풀리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자, 실내에 방향제 A그램을 뿌리고 지가 계속 다시 풀어보고 해야죠. 자, A그램을 뿌리고 T시간이 지난 후 실내에 남아있는 방향제 양을 FT그램이라고 하면은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 실내에 방향제 4g을 뿌리고, 자, A가 몇일 때? A가 몇일 때야? 4. 그치, 이거 매칭을 시켜야죠. 그 다음에 T가 또 몇일 때? 4일 때 남아있는 방향제 양이 1g이다. F4가 1이었대는 얘기 아니야. 그럼 집어넣어야지 관계식에. 저기 FT가 1이 나왔을 거고 A가 4일 때고 2에 마이너스 A는 상수고 T는 4가 됐다. 여기서 2에 마이너스 A분의 4제곱이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A분의 4가 몇이어야 돼? 4분의 1이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2. 그치. 그럼 A는 몇이 되는 거예요? 뭔 8이야 다시? 2. 그치, 2가 돼야 되는 건 거죠. A가 2구나. 여기 이제 2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자, 이 실내에 남아있는 방향제 양이 0.5g 이하가 되는 것은? 자, FT가 0.5g 이하가 되는 게 몇 시간 뒤입니까? 이 T가 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세워봅시다. FT. A는 똑같이 4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2에다가 마이너스 이제 2분의 t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죠? 이게 0.5라는 거는 2분의 1보다 언제 작거나 같아지냐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거 4 나눠주면은 2에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은 몇 분의 몇 보다? 아니, 4 나눠줬는데 뭔 소리야? 8분의 1이고, 2에 몇 제곱이죠, 이게? 마이너스 3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t랑 3을 비교할 때도 부등호방이 그대로 갈 거고, 마이너스 2를 곱해줄 겁니다. 부등호방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3인데 그럼 어쨌든 반대로 되면서 마이너스 2 곱하면 몇인 거야? 6시간 후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질 거라는 거거든. 자, 38번. 자, 우라늄 방사성 동위 원소 235유는 7억 년마다 그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니까 7억 년이 이제 반감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최초에 저 양이 A g이었을 때 X억 년 후 남아있는 양을 NX라고 하면은 저런 식이 반생하는데, 이 양이 처음으로 최초의 양이 25% 이하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입니까? 그러면은 최초 양을 그대로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MX 요걸 지금 구할 거고요. X억 년 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2분의 1, 7분 X라는 값이 최초의 양이 25%라는 거는 A 곱하기 4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이게 A 곱하기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진 게 언제냐는 거예요. 그냥 저 위에는 그냥 설명이 이공이 7억 되면 이게 7이 된 거고 그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문제 밑에서만 풀어주시면 되고 A 날라갈 거고요. 4분의 1이 2분의 1이 몇 제곱이죠? 제곱이지. 자, 얘는 감소하는 위치야 증가하는 위치야? 감소. 그렇지. 그럼 부등호 방향 반대로 돌리시고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4보다 크거나 같다. 14억 년보다. 요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풀라는 거야 도대체. 자, 수지의 어머니는 수지에게 고등학교 입학 선물로 100만 원이 들어있는 했다 맞죠? 연이율 R%이고 복리로 계산한 예금 통장을 만들어 주셨다. 20년 후 통장의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 R의 최소값은 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사실 안 나올 거예요. 내가 볼 때 절대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풀게요. 풀었으니까. 자, 왜냐면 복리가 뭔지 알아야 풀 건데 복리가 뭔지 안 가르쳐줬는데 이걸 왜 내요? 못 내죠. 어쨌든 100에다가 연이율 R%라는 거는 1년 뒤에 얼마가 되있냐면 1 플러스 100분의 R만큼 늘어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년 뒤면은 100 곱하기, 하지만 너희는 방학 때 원리학계 배웠죠? 그리고 분명히 여기 계산법이 나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진행이 될 건데, 자, X년 후. 아, 20년 후라 했네요. 자, 20년 후면은 돈이 얼마 됐겠어요? 100분의 R에 몇 제곱? 20제곱이 됐을 거고, 이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날라갈 거고, 날라갈 거고, 이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이까지 괜찮아. 자, 이거를 1 플러스 0.0R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써지는 겁니다. 이까지 괜찮나요? 자, 요 양 옆에 상륙목으로 취해줄게요. 로그 1 플러스 0.0R에 20제곱인데 20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2 이렇게 써, 아 미안, 로그 2 이렇게 써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로그 2가 몇이래? 그치. 자, 그러면 20을 나눠줄게요. 로그 1.0점, 아이고. 그냥 1.0R이라 쓸게. 1 플러스 0.0R이니까. 자, 여기 20 나눠주게 되면은 한 칸 더 앞으로 갈 거고, 그럼 0. 몇이 되는 거야? 0.015 이렇게 되겠다, 그죠? 2 나누는 거니까 20분의 0.3이잖아 얘들아. 차라리 5를 곱해서 계산할까? 그럼 100분의 0.15가 될 거고, 한 칸 두 칸 가가지고 0.0 두 칸 가는 거네? 아, 1.5네, 1.5. 어쨌든 간에 두 칸 가서 1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0.015고요. 자, 여기서 뭐라 적혀 있냐면 로그 103이 몇이래? 2.0이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몇 자리 수예요? 그치, 세 자리 수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몇이 된 거야? 2가 된 거고, 소수 부분이 0.015로 얘랑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얘는 로그로 따지면 몇이라 쓸 수 있는 거냐면 이게 지금 0.015만 없으려면은 얘가 지금 자릿수가 한 자릿수 되기 때문에 1점 몇이 되는 거예요? 0.3. 우리가 한 자릿수에 대한 정수 부분은 0이라고 했고, 쟤는 지금 세 자릿수고 소수 부분 같을 때는 숫자 비율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용차 알겠나? 진짜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건데, 다시 1 플러스 0.0R이라 할까? 이게 더 낫겠는데. 그럼 얘가 1.03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고, 0.0R이 1 빼주면 몇인 거예요?
0.03. 그러니까 100 곱해주면 몇이 되는 거지? r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상용도구 나와 있는 거에서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해보시고. 그 다음 641번. 아마 이게 해석이 안 돼서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자, 어느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4%씩 증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비율로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증가한다고 할 때, 첫 회에 만약에 먼지 농도가 A였으면은 그 다음 회에는 1 플러스 10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1.04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1.04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1년 더 가게 되면은 A 곱하기 1.04의 몇제곱? 제곱 될 거고, 3년째에는 1.04의 몇 제곱? 1억씩 갈 거라고요. 그럼 최소 몇 년 후인가? 자, X년 후에 먼지 농도는 얼마가 됐을까? 1.04의 X제곱이 됐을 거고요. 현재 A의 2배가 되는 게, 2배 이상 되는 게 최소 몇 년 후인가? 그럼 A 이제 없을 수 있죠. 그럼 1.04X제곱이 언제 2보다 커지냐는 건 거고, 이때는 이제 상용도구 취하는 거죠. 양변에 상용도구 취해주면은 X 내려오면서 그냥 로그 1.04 이렇게 써질 거고요. 여기 로그 2가 되니까 몇이라 쓰면 돼? 0.30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로그 1.04는 몇이라 적혀 있어? 0.02X가 0.3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0.02를 나눠주면은 이게 2분의 몇인 거예요? 100 곱하면 2분의 30 아니야. 그러면은 몇인 거야? 그치. 최소 15년 후가 되어야 200 이상이 된다. 이렇게 풀리는 건 거죠. 지금 이거 안 풀리는 건 공부가 덜 된 겁니다. 지가 식을 빨리빨리 써보면은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자, 세계 석유 소비량이 매년 4% 감소한다고 할 때, 세계 석유 소비량이 처음으로 현재 소비량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건 몇 년 후? 똑같은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을 그 A라고 했을 때 말만 바뀌는 거예요. 4% 감소하니까 100분의 4가 됐을 거고, 자, 이게 지금 9.6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1 빼기 0.03 거니까 몇인 거야? 1 빼기 0.04면은 몇이 될 수 있지? 0.96이 쓸 수 있겠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요? 얘랑 얘 더하면 1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 그러면 0.96이라 쓸게요. 첫 번째에서 1년 지나면 감소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에는 A 곱하기 0.96의 몇 제곱? 제곱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럼 몇 년 후냐고 했으니까 X년 후면은 0.96의 몇 제곱? X제곱 될 거고, 그럼 현재 소비량 A의 몇 분의 몇?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게 언제냐? 그럼 A, A 난리고요. 양변에 또 상용도구 취하는 겁니다. X 곱하기 로그 0.96에다가 여기는 로그 2분의 1이라서 그냥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쓸게요. 이 정도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자, 로그 0.96은 뭐냐? 9.6이 지금 0.98이라며. 로그 0.96은요, 정수 부분만 바뀌는 겁니다. 소수 부분 똑같고, 96, 96 똑같으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게 나왔잖아. 그럼 정수 부분 몇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소수 부분 몇인 거야? 0.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인 거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0.98이니까 X에다가 얘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몇이 돼요? 0.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0.02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0. 몇이 되는 거야? 3이지. 그럼 X가 입만 분호가 바뀌겠죠. 0.02분의 0.3이 될 거고, 얘 계산하면 2분의 또 몇이에요? 그치. 그럼 몇인 거야? 15가 되면서 15년 후가 된다. 자, 일단 끕시다.